잠시 후부터 2022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 쪽을 바라보시고 안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왼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거요? 네, 좀 왼쪽 가야 돼요. 왼쪽으로 좀 가야 돼요. 네. 가려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 나오셔야 된다고요. 네. 지금부터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개인상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상 충남축구센터 U15 전경률, 수비상 충남축구센터 U15 박예승, 득점상 전북이태원FC 정터우, 우수선수상 경기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U15 구본서, 최우수선수상 충남축구센터 U15 유재윤, 우수지도자상 충남축구센터 U15 박태흠, 최우수 지도자상 충남축구센터 U15 김경일, 심판상 최명성 이치호 김승태 김태근, 단체상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플레이상 전북이평FC, 3위 충남예산중학교, 3위 전북이평FC, 준우승 경기연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U15, 우승 충남천안축구센터 U15. 개인상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K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GK상 충남축구센터 U15 전경률 시상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충남축구협회 최상자 부회장님께서 진행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이쪽으로 서야지, 이쪽으로. 선수 이쪽. 여기 정이 흐려, 선수 정이. 아니. 직계이사 위 선수는 2022년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에서 최우수 직계이로 선정 중계 이상을 수여합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봉규, 충청남도축구협회 회장 박성환. 사진 촬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앞으로 보세요. 선수만 만나. 선수만 해주세요. 선수만.
자자자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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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은 수비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충남축구센터 U15 박예승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원희철 선수께서 축구해 주시겠습니다. 수비상 위 선수는 2022년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에서 최우수 수비 선수로 선정되게 이 상을 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충청남도축구협회 회장 박성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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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보면 거기 서들어 거기 서는 거 오케이 혼자만 혼자. 정수만 좀 해주세요. 자, 자, 자. 자, 자, 갑니다. 그냥. 패스. 선수 얼굴 들어주시고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득점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전북 익평FC 정서우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대한축구협회 김희수 감독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득점상 위 선수는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에서 최우수 득점 선수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충청남도축구협회 회장 박성완. 어깨 들어. 봐라. 나 태우 잘했잖아. 다음은 우수 선수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U15 구본서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충청남도 축구협회 조명숙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수 선수상 위 선수는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 대회에서 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충청남도축구협회 회장 박성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수마 오케이 앞으로 봐요. 다음은 최우수 선수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충남축구센터 U15 유재윤 선수 앞으로 가겠습니다. 시상에는 축구센터 축구협회 박성완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최우수 선수상 위 선수는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충청남도 축구협회 회장 박성완. 다음은 우승식 우상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충남축구센터 U15 박대흠. 시상에는 경북중학교 황영근 교장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 대회에서 우승 지도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충청남도 축구협회 회장 박성완.
한번 같이 찍고 개인으로. 자, 자, 갑니다. 다음은 최우수 지도자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충남 축구센터 U15 김경일 감독님. 최우수 지도자상. 이 지도자는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에서 최우수 지도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목규, 충청남도 축구협회 회장 박성원. 이제 봐주세요. 자, 감독님, 잘생겼으니까 모자 좀 벗읍시다. 어때요? 벗어요, 빨리. 아, 그게 한다니까. 안 되겠다. 다음은 심판상에 대한 심판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대한축구협회 서정사 평가장님께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위 심판은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에서 최우수 심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목규, 충청남도 축구협회 회장 박성원. 많은 수고해주신 심판분들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같이 한번 좀. 네. 살짝 뛰고, 살짝 뛰어주세요. 자, 좋아요. 좁아요. 피라고. 좁히라고, 피라고. 자, 좁히고, 좁히고. 자, 바짝부터 주세요. 갑니다. 다음은 페어플레이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신명 전북 이평 FC. 시상에는 천안시 축구협회 이기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첫단이 순발이 좋더라. 페어플레이상. 위 팀은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 대회에서 페어플레이 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목규, 충청남도 축구협회 회장 박성완. 자, 다음은 준우승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U15 일상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천안시 축구협회 이기호 회장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염기훈 주니어 선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준우승. 위 팀은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목규, 충청남도 축구협회 회장 박성원. 이상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리고. 선수단 모두 나와서 사진 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좀 앉아줘. 앞에는 좀 키 작은 애들이 해갖고. 1를 앉으세요. 1를 앉으세요. 자, 사진 찍을 동안 한번 마스크를 잠깐 조금 벗도록. 영준 선수 왔으니까. 자, 갑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우승팀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충남 축구센터 U15 앞으로 바랍니다. 우상에는 축구센터 축구협회 박성환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나온 건데. 빨리 와야 돼. 우승 이 팀은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이 상을 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목규, 충청남도 축구협회 회장 박성완. 하와디는 좀. 여러분들도 사진 촬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1년 앉으세요. 1년 앉으세요. 1년 무릎. 1년 무릎. 감독님은 왜? 감독님! 자. 감독님 코치님도 같이 사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 벗고 한번 찍지요. 뒤로 서세요. 뒤로. 자. 화이팅. 잠깐만. 뒤로. 아니. 감독님 여기 보세요. 안쪽으로. 나이트 한 번 하시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약해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상으로 2022년 오룡기 전국 중등